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사업 지원 2 유지 보수 계획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유지 보수의 대상 범위를 정하고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. 라고 기술을 하고요. 플랫폼이기 때문에 정말 방대합니다. 그런데 유지 보수 그걸 전체를 또 한다면은 힘들겠죠. 그래서 이 부분은 유지보수 대상에 들어가고 또 어디, 이 부분에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범위고 그리고 이 유지보수의 결국은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수시든 뭐 이렇게 해서 수시로 와서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어떤 날짜를 정해서 와서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.